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인구 절벽 등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 건강한 50, 60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 위원장은 오늘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제63회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며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법안 두 개를 계획 중이라며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 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5060 재입대 논란이 제기되자 성일종 의원실은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의원실은 군 경력이 있는 5, 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군에서 이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 업무만 맡기고 일정 급여를 주도록 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재입대가 아니라 민간인 채용 형식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의원실은 그러면서 일부 주한미군 부대의 경우 지금도 경계 업무에 있어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발의 준비를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성 위원장은 같은 포럼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 절벽의 한 축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에서 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면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5060인데 40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건강하고 또 경험이 있으신 이런 분들은 이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 군의 이러한 부분들을 백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 되면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거고요. 퇴직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 건강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죠. 예?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는 민간의 분들이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나 또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의 이런 보충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구사단 신병 교육대입니다. 신병을 훈련시켜 각 부대로 보내는 논산 육군 훈련소와 달리 사단에 배치되는 신병을 처음부터 직접 훈련하는 교육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내년 1월 1일 해체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육군 1사단과 25사단 신병 교육대도 내년부터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전방에 배치된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한꺼번에 해체되는 겁니다. 입대할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역 입대 인원은 4년 만에 4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육군은 더 나아가 모든 사단 신병교육대를 아예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오는 2031년, 이 작전사령부는 오는 2041년까지 예하 사단의 신병교육대를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후 신병 훈련은 육군 훈련소로 일어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3만 명 수준이었던 병역 의무자 수는 오는 2025년 22만 6천 명, 2037년 18만 6천 명으로 줄어들고 2040년에는 약 13만 5천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50만 명을 턱걸이하고 있는 상비병력 정원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인구 절벽 여파에 직면한 육군은 무인무기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예비 전력을 정예화한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병역 자원 급감은 단순히 국방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TF를 구성해 여기에 모병제와 복무 기간 연장, 여군 인력 확충, 대체 복무 인정 등의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